제주인의 자긍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삶의 터전을 읽으며 한국을 알리는 60만 재외 제주도민들이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관동지역 4만 3천 재외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제1본 관동 제주도민협회의 주역들을 만나봅니다. 일본 국회의사당이 자리하고 있는 도쿄 치요다구. 이곳에 관동 제주도민협회의 전신인 제주도민협회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주도민협회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출자해 법인회사 재경을 설립하고 구입한 건물입니다. 인근의 도쿄 분교구에는 현재 관동 제주도민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 수익을 통해 관동 제주도민협회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도민협회를 굳건히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のために何か貢献できることを 何人かの人たちの集まりから始まった会ですね。その会が、60年近く続いて、名前も変わったんですが、あの、チェジュ城のためにいろんなできることを、今までしてきた先輩方の歴史があって、そして今、2世3世の、私たちが、その会を受け継いで、日本の中での、チェジュ人の親睦と、チェジュ島の方に、向こうの行事に積極的に参加して、何か貢献できることを、考えてや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今の会ですね。はい。 관동 제주도민협회의 전신인 제주개발협회는 제1제주인 1세대들을 주축으로 1961년 창립했습니다. 이듬해 제1차 향토 방문단과 시찰단을 시작으로 매해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하는 한편 일본의 농림, 축산, 수산, 관광 부분을 연구 시찰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묘목 17,000그루를 기증하고 기술 연수생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등 제주의 감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6월 32대 회장에 재선임된 이상훈 회장. 한경면 두모리 출신 제1동포 사업가인 고 이시양 회장의 장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 2세입니다. 18대 회장을 역임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관동 제주도민협회를 3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会議の内容は今月11月の親睦旅行の件と あと在日の各在京同民会の懇親会の件そして1月の新年会の件その3つが主な内容ですね。はい。 매월 초 진행되는 원래 회의에는 청년부도 함께 참석합니다. 앞으로 교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부를 육성하는 것이 도민협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청년부는 도민협회 선배들에게 배우며 제주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청년부 모두가 열정이 넘치는 만큼 선배들의 기대도 큽니다. 젊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1세대에서 연결받은 우리들이 미래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私も性格として非常に情熱的といいますか、やはり会長、その青年部長を受けるからには、やはり一生懸命やろうと思って引き受けたわけでございます。
매년 6월에는 제1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제주개발협회에서 제주도민협회로 그리고 현재 관동 제주도민협회를 이끌어온 주역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0년 가까이 관동 제주도민협회는 제주의 경제 발전을 도왔고 고향의 인재 육성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오찬익 회장을 비롯해 뜨거운 고향으로 재외 도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께 감사의 꽃다발도 전했습니다. 제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並びに 株式会社 사이쿄의 ですね 사라나르 발전을 기념するとともに 이제 선배들이 애써 읽어온 관동 제주도민협회의 미래를 청년부가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역시,その,この協会が 続いていくためには若い世代の人が青年部中心にどんどん入ってきてもら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 지난 10월 제1본 대한민국 부인의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 부인회에서 42년간을 봉사이지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에게 준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이라서 받으라고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민단과 관동 제주도민협회 부인회에서 활동해온 김정자 고문. 제주인으로서 강한 자부심과 부지런함으로 교포사회에 봉사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이거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또 많이 일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정에 오늘 이렇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다음부터 후세대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속 고구려라 불리는 고마신사. 이곳은 일본으로 건너간 고구려 마지막 임금을 모시는 신사입니다. 이곳에서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의 10월 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곳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가 기념식수한 나무가 남아있습니다. 관동 제주도민협회의 부인회에서도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곳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고마신사는 조국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제1동포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지금은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각별로 지역단체와 일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 봄이면 태극기하고 일본의 그 히노마루를 해서 한마당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고기, 예. 그래가지고 정신 때 되면 여기 줄 꽉 차요. 예, 뭐 부족할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민단 부인의 활동을 해온 관동 제주도민협회 김정자 고문도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부인의 회원들은 한국의 음식들을 만들어 지역의 일본인들에게 선보이고 판매도 합니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손을 걷어붙이고 음식 솜씨를 발휘해봅니다. 작은 한국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한국과 일본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일본에서도 한국의 음식들이 인기입니다. 한국인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을 맛보기 위해 지역의 일본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가 이 빠이 키트테 한국 노 카타가 오크테 네. 스고이 아노 치카쿠니 간지레마시타. 한국 노 고텐 부요. 네. 昔から 興味 ありました. 네, 겨우 미레테 스고이 우레시이데스. 한국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들도 선보였습니다. 한국 고전 무용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송판 격파 시범이 성공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재미있게 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初めて 見ました. とても可愛くて. 이게 자부심이랄까 한국인으로서 그죠? 되게 가슴이 뭉클하고 자부심을 갖고 봤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흥겨운 윷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윷가락을 신명나게 던져봅니다. 예, 저 매년 와가지고 이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부분이었네. 예, 예.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私、ユンノリ今は日本人になったけども、昔子供頃のユンノリを思い出しまして、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와 우호 친선을 높이면서 한일 역사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10월 마당 한일 우정 축제. 재외동포 부인회의 노고 덕분에 올해도 양국이 다시 한번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주민들하고 일본 주민들하고 친하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먹는 음식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점이 좋다 그런 것을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 사이좋게 지금부터도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세계 제주인 대회에 관동 제주도민협회 회원들을 비롯해 전 세계 20개국 580여 명의 재외 제주도민들이 고향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도민들과 화합의 자리를 함께하면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제주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살 때 일본을 가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심감이 여기에요. 그건 다른 사람 몰라요. 예. 예, 제주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발전만 하니까 참 우리도 다소 이렇게 제주도에 뭔가 기여한 보람이 있구나 한 것을 느껴요. 지난 8월 제주대학교에서는 제1제주인 1세 기업가 고 이시양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마련된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고 이시양 박사의 장남인 관동 제주도민협회 이상훈 회장이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서 그 금액을 가지고 소위 고시반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관을 건립하도록 해줬고 또 한 13억 정도로 그 기금을 해서 이자 수익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향 제주도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향 발전을 위해 선심성 있고 기여해 오셨습니다. 학업의 꿈을 이루지 못한 제 아버지 변수의 소망은 제주도의 젊은이가 제주는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이 본연이 저에게 주는 것만이 아닌 일만 나라 학우들의 본보기가 되라는 뜻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인재로 성장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뜻에 맞춰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2년 전 80세의 일기로 타계한 고 이시향 박사는 7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제주대에 쾌척하며 인재 양성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습니다. 仕事に対する姿勢とか、あとは人に対して奉仕してあげること、アボジもいろんな活動をしてきましたけども、まあ、チェジュ道に対しても、こういった奨学金とかを作ったり、何かチェジュ道に貢献することも、それ以外にもしてきたと思いますし、在日の社会の中でも、民団の団長を通して6年間やった中でも、いろいろと在日社会にも貢献してきましたんで、やはりそういった人に対する何か奉仕を、社会的な奉仕をし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くアボジの背中を見て勉強になりました。はい。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이상훈 회장이 제일제주인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제일제주인 출신 기업가 김창인 회장이 쾌척한 건립기금 30억 원을 비롯해 수많은 제일제주인들의 피땀으로 완공됐습니다. 이곳에서 이상훈 회장은 아버지의 순수했던 고향 사랑에 아름답고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そうですね。でもやはり自分のアボジの故郷ですから、そのルーツをやっぱり忘れないでいたいっていう気持ちは強いですし、で、そういうルーツ思いを、私たちの子供の世代にも、子供たちにもやっぱ伝えたいっていう思いですね。すごく大事にしたいかなと思います、そういうところは。はい。 제주 최초의 인문계 여고인 제주여자고등학교. 지난 10월 관동 제주도민협회 청년부 회원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도 제일제주인 기업과의 애정이 깃든 곳입니다. 제주 고향에 여성교육의 어떤 첫발을 내디신 김평진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는 김평진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자제분이신 김화남 이사장님이 지금 학교에다 많은 정열을 쏟고 계십니다. 1966년 제일제주인 1세 기업가 고 김평진 회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이사장에 취임한 그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 학교를 이전하고 제주 최고의 여성 인문계 학교로 발전시키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우리 5.16 혁명이 나고 난 후에 우리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교육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어려움을 알고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 쪽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데. 14살 일본으로 건너간 고 김평진 회장은 행상일로 번 돈을 미천삼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호텔업과 유기업으로 성공한 그는 일본 내 동포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고 제주개발협회 회장을 맡으며 고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 김평진 회장의 손자인 관동 제주도민협회 청년부장도 종종 학교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고향 방문 일정에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僕がこの学校に来るのはですね、5回目ぐらいなんですけれども、こんなにその生徒さんとお話しする機会が今までなかったんですね。例えば校長先生とお話をしたり、生徒さんと挨拶する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今回こうやって日本語を勉強されている生徒さんたちと、こんなにたくさんお話ができて、すごい楽しいですし。지난 여름 재외 도민 대학생들의
향토학교 개강식 날. 관동 관서 제주도민협회 임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두 단체가 교류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태까지는 그 신년에 1월에 개최하는 신년에 서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뭐 좀 너무 바빠서 일정이. 그래서 이 향토 학교, 학위 학교 때 서로 일정 맞춰서 여기서 1년에 한 번은 회식도 하고 그러려고. 네. 관동 관서 제주도민협회 임원들은 개인 사업으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동포 사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고향 제주에서 함께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간발! 사는 지역은 달라도 고향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데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제주를 향한 애향심과 제주 사회의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켜 나간 제1제주인 1세대. 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고 있는 2, 3세 후대들의 아름다운 고향 사랑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오늘도 타국에서 열심히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제1제주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